50년 전에 헬가드는 비밀 시설들을 만들었어. 대피소의 그 유적도 그중 하나지. 옴니엄을 발견한 이래로 지금껏 사용해왔지. 옴니엄을 우리의 전유물이라 생각했어. 어리석게도. 한때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 생각했다네. 하지만 그건 크나큰 실수였어. 50년 전 원인 불명의 대대적인 돌연변이화가 일어났지. 옴니엄 방사능이 원인이란 걸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은 후였다. 모두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금기를 건드리고 말았지. 옴니엄으로 시공간을 움직여 타임슬립을 단행했다네.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지. 이미 늦었어. 오빠, 어서 써. 셜리! 셜리! 저기, 내 상태가 많이 안 좋지. 어서 잡아! 오빠, 어서 써. 적어도 사람으로 죽고 싶어. 못해. 이건 헬가드의 최신 연구 결과야.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.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해. 그리고 다음 타임슬립 때까지 이 세상이 더는 옴니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지.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우리 친구였어. 저들의 희생 절대 잊지 않을 거야.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. 대피소 재건도 이제 시작했으니 더 열심히 해야지. 언제든지 다시 놀러와. 나 꿈을 꾼 것 같아. 꿈속에서 많은 것들을 봤는데 정작 내 기억은 점점 흐릿해져가. 너희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얻으려 했다. 과거를 잊은 자는 과거에 의해 잊혀질 거다. 아직 죽지 않았어요. 셜리와 돌아갈 거예요. 오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. 대피소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. 하지만 네 생각보다도 더 어려운 길일 거야.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? 내가 노력할게. 오빠, 가지마. 날 두고 가지마. 셜리와 돌아갈 거예요.